히히 유물 캘리퍼스 캘리사일 발놀림 찾아봐야겠네. 들어오지기네. 특벌레였으면 저대로 갔다. 단성 플라스크. 똥중 능지 총매 규칙비 내장해체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2장 강화? 강화 되게 잘 됐다. 아이 미친 첨탑에 보초기밖에 없나 진짜. 쓰레기 게임. 아이 첨탑에 애들밖에 없어요. 첨탑 전세 냈냐고. 뒤질 뻔. 뒤질 뻔. 형상 돌진 재련 마렵다. 아 재련할 걸. 라가블린 독서림 한풀 빨리. 형상 빠졌네.
드로가 쓰레기 같은 걸까? 아니면 원래 섬탑 이런 걸까? 폭주, 불타, 시폭 세 개 다 줘요. 그냥 다 줘. 저주받은 열쇠. 열쇠 저주 건 놈은 어떤 놈일까? 어떤 변태가 상자에 저주를 안 걸고 열쇠에 저주를 걸었을까?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아이 미친 뭐야. 아이 소매 넣기 하네. 도라인가? 총매는 참지. 의사 선생님, 이 환자 다수가 넘쳐흘러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어서 빨리. 상점 양반. 맹독이다. 삼수비 포션. 구르기. 돈 줄까? 아예 시체 복발 있어. 함 뜨자. 탈출구 고개. 안돼 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읍스. 가스. 공중제비 안 나오나? 저열. 강화할 건 딱히 없는데. 쫓겨난 개노사. 잘 가고.
한 달 동안 배팅 안 하고 캐지만 모았더니 과로지로 시작해. 피카카를 모은 나의 비결은 과로지의 죽음의 444로 배팅해서 저주를 심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항상 역배가 터질 때마다 호구들의 추억을 긁어모았고 역배의 배당에만 눈이 멀어버렸다. 배당에 눈이 멀어버렸다. 캘리퍼스라서 발놀림 더블로 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냥 타격을 줄까? 그 공중제비 겁나 안 나오네. 부두술. 나는 바로시 방송 오래 봐서 배팅 생겼을 때부터 부자였다. 키키엘비유. 지금도? 지금은? 지금도. 와, 신종 부두술. 와, 부두술에 너무 심취해지는 날개. 아이 뚱땡이 15딜이야 미친겜. 아 제비 줘. 이럴 때는 공중제비 절대 안 주더라. 바로지수 안 쓴 사람 특 지나간 추억을 잘 잊음. 룬 바깥 그걸 어떻게 참냐고. 룬 12면 제 조의를 표십시오. 역배의 배당에 눈이 멀고 클리어 못함에 444를 꼬라박을 때마다 바로지의 꿈을 보면 아프던 몸이 저절로 나았으며 체했다가도 속이 뻥 뚫렸으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맨정신이 되었다. 병 아닙니까 이거 정도면. 1,000원 뽕 뽑기 너무해. 고봉밥. 아 잠깐만. 으아. 하하 잘 가라. 아 이거 안 돼. 폭주. 우와 우와 신종 만병통치야. 네, 무조건 룸피지 이거는. 만병통치약 역배. 5체력 이거 제거 더 봅시다. 룬피니까. 정밀 왜 웃기지? 갓카든데.
협동이 진짜 노래 같다. 나 이거 맞아야 돼? 아니 너무 세잖아 미친. 제정신이 아니야 저것들은. 삼구르기. 신성 유령 포션. 겸두미.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파워풀 홀스. 1막은 위천오미, 3사막은 드로우코인 사서 디펙터가, 2막은 개노삼한테 찍힌 사일런트 덕분에 나는 드디어 추억들을 긁어모았고 어느새 바로 시의 꼽에 취한 모습에 중독되어버렸다. 시인이시네요. 빼앗놀림. 내가 이겼다. 아귀 허접색. 폭속이니까 달팽이도 잘 잡겠지. 아이 구력이 몇 개나 나오는데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이미 삼돌림인데 제비나 주세요. 아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아. 제발 총매, 제발 총매, 제발 총매, 제발 총매, 제발 총매. 동전? 제비는 언제 줄 건데? 아 여기다 걸어야 되는데 이상한 데다 걸었네. 손에 계속 보는데 폭주. 아니 제비 언제 줄 건데. 제비 제비 줘. 아 고통 고통 룸피. 제비 제비 유령 영상 근본이지. 귀지삐 결국에 심장 때문에 쓰는 건데 심장이 지금 형상 두 개는 필요했지. 인공물 깔 때 쓴다? 꺼지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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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샘
제비도 못 도는 사일런트 같으네. 구르기 바위 타입 물리 구르기. 위력 30 명중 90 PP 20 명중할 때마다 위력이 2배 증가한다. 옹크리기를 사용한 뒤 위력이 2배 증가한다. 골드 버전 제 미니 약살차. 밀탱크는 선 넘었지. 단일 대상이야. 이제 형상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맞네. 꽤 많이 맞았다. 네, 미포는 어차피 창당심장 때 안 쓸 것 같으니까 거기는 형상이면 끝나지. 보통 컷 잘 구르는 사일런트. 이 망할 고통. 고통 맞는 거는 퍼펙트 안 되지 않나? 완넘 방해 겁나 심하네. 완넘 저지선. 저주는 완넘 막힐 텐데 아마.
훌륭하도다. 어차피 창방심장은 유령영상 쓸 거고 웬만하면 깨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럴 거면은 구렁이가 너무 많지. 얼눈님, 얼눈 어서 오고. 얼눈 왜 이렇게 반갑냐? 이제 계산된 노박 쓸 때 훨씬 나아졌다. 고통 버리면 되긴 한데. 전등 안 사도 될란가? 공중제비 이거는 형상 써야되죠. 그냥 써야돼. 이거는 다음 영상 적이고 총매 적이고 드루가 걔도 강화해놨더니 밑에 써박혀있네. 3턴에 고개까지 쓰고 총매 더블로 쓰고 어섭색 백년 퍼즐 반사 아드 반사도 아드도 다 쓸 수 있는데 아드 지금 별 큰 이득은 없긴 한데 작은 이득이 얼마나 좋아. 폭주가 이번에 밑에 박혔네. 폭주 총매 안하고 그냥 형상빨로 밀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건데. 귀찌삐 못 뽑지. 4 9 귀찌삐를 못 뽑네. 막을 수 있는 딜도 아니고 퍼펙트가 안 보면 사실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는 거긴 한데 그냥 형상 쓸까? 근데 형상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맞아야겠다. 아 물약 쓸까? 다음 턴에 써야 되는데
이거 맞고 다음 턴에 퍼펙트는 못했군. 탈출구 17번호 이거 인공불 빼야되니까 무력화 불격 퀴즈비 다 잡아놓고 형상 쓰고 퀴즈비 아니다 이거 맞아야겠다. 이제 형상만 써도 끝났지. 눈피 형상 개설기 심지어 형상 하나 남네. 사일런트 녀석 심장 잡는 재주 하나는 뛰어났다니까. 심장 허접색 승리. 초반부터 독 관련된 카드가 되게 스무스하게 잘 잡혔네요.